알고 들어오셨다는 걸 폐지를 하기 위해서 장관에 임명이 되신 거예요? 네. 이런 대답을 하는데 상임위가 지금 필요합니까 저희가? 여가부 폐지와 관련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죠? 아, 예, 업무보고 때. 예, 25일에 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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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폐지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여가부와 관련된 문제는 개편을 논의하는 겁니까? 폐지를 논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두 가지 사항을 놓고 논의하는 겁니까? 일단 현재 상태의 어떤 부처의 모습은 없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처에 대한 모습이 없어진다는 건 어째 폐지란 말씀이시잖아요. 네. 왜 그 말씀을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예? 그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폐지하신다는 거잖아요. 네네. 예. 폐지를 하는데 여가부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네. 여가부에서 부처 폐지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죠. 행안부의 정보종지법을 내서 국회가 그걸 해줘야죠. 그러지 마시고 자꾸 네. 말을 돌리세요. 그러니까 여가부를 폐지하는데 여가부를 폐지하는 국회하고 논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부처끼리 논의를 해가지고 끝낼 수 있는 문제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정보조직법을 국회에 내면 국회에서 네. 이제 논의할 그렇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회에 논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아직 정보조직법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논의하신 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오늘 시작부터 그 계속해서 뭐 여기 틀이 없어진다고 하셨네요. 틀이 없어진다. 뭐 폐지 이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국회 상임위에서 지금 업무 보고를 시작도 하지 않으시고 서로 상견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가부 폐지를 쓱 들고 나오셔가지고 오늘 내내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입장이 참 맞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뭐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신지. 아니 국회의 권한을 넘어서서 시행령을 만들어가지고 경찰국 신설을 하고 여가부 폐지도 일곱 글자 딱 페이스북에 띄워놓은 이후에 25일 업무보고를 들어갔어야 폐지에 대한 대통령 지시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도 장관 임명될 때 여가부 폐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들어오셨어요? 그때도 대통령님이 여전히 여성가족부 폐지에 그러니까 대한 그러니까 들어오실 때 그렇게 결정을 하고 들어오셨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우리 장관님 취임사예요. 예. 장관님 취임사를 어디를 봐도 여가부 폐지와 관련된 건 하나도 없고 새로운 장을 만들겠다. 또 다른 기회를 만들겠다. 부처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로 가야 된다. 강화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럼 마지막에 또 이런 말씀도 써놨어요. 국민의 공복으로서 우리가 하는 일이 곧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가족을 행복하게 지키는 일이다. 공무원의 자긍심으로 시대적 사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하자. 앞장서 나가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장관 임명되면서부터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목적을 가졌으면 뭐하러 장관직을 가십니까? 차라리 국무조정실이나 이런 데 가서 일을 하시는 것이 낫죠. 아니 내부에 들어와서 어떤 네. 업무를 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알고 들어오셨다는 걸 폐지를 하기 위해서 장관에 임명이 되신 거예요? 네. 이런 대답을 하는데 상임위가 지금 필요합니까 저희가? 예? 국회하고 상의도 하나도 없이 업무보고 첫날 들어와서 나는 장관직을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해서 장관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장관을 지금 앞에 두고 저희가 무슨 업무 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법안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습니까? 네? 장관님.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명이 되시면 업무 보고를 먼저 하시고 국회 내에서 논의를 해야죠. 행안위 부처 간 논의하는 건 부처 간의 논의인 거고 우선 논의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이건 졸속으로 진행되는 게 맞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략 추진단을 통해서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전략 추진단 6월에 만들어졌잖아요. 왜 그러세요? 예, 6월 17일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그러니까 장관님 차례... 말씀대로라면은 네. 내가 폐지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관련된 기획조정실 밑에 지금 넣어놓으셨죠? 그렇죠? 전략추진단이 예, 있습니다. 기조실 안에 넣어놓으셨죠? 네, 네, 예. 지금 여기 직접 현재는 전혀 나와있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전략추진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없애겠다라고 한 게 6월 23일인가 그렇잖아요. 그죠? 17일 날 시작했어요. 그러면 인수위 때는 뭐 하셨어요? 인수위 때 장관 임명될 거 알고 계셨을 텐데 그리고 내 목적이 여가부를 폐지하는 건데 그죠? 근데 그게 한마디 국회하고 논의도 없이 이렇게 추진돼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 졸속이라는 거예요.